살아 내일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내 삶의 주인공이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꿈을 향해 달려가 보자.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너의 꿈을 이룰 때까지. 겨울의 찬바람을 이겨내 나무라야 꽃을 피우지. 저 산 넘어가면 정상이 보일까요? 두 주먹 쥐고 달려라. 내일을 향해 달려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온몸으로 부딪혀라. 자, 대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논산 내동에 있는 피카델리 빵집입니다. 아, 여기 수제로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한테 호응이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일한 지는 88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장인정신이시네. 자, 빵 만들면서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빵을 저기 아침 일찍 새벽 한 6시에 나와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이 남으면 불이웃돕기, 장애인 단체로 이렇게 납품을 그냥 해드립니다. 그 무료로 해주시는 거죠? 네, 이야.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 장애인들 너무 좋아하시겠네요? 네, 많이 좋아합니다. 먹지 못하는 걸 먹으니까 너무 좋아하시겠네. 네. 자, 빵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하게 돼 있어요? 빵은 학교를 농산공고 식품과 나와가지고 88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어린이집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여기서 수제를 만들기 때문에 무척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개인만의 어떤 비법이 있나요? 노하우는 예전부터 하면서 그냥 뭐 열심히 해가지고 만드는 게 노하우입니다. 아, 열심히 하시는 게 노하우고. 네. 그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인데 이 아이들 어떻게 구상을 하세요? 아이디어는 빵이 자체 이름이 있습니다. 빵 각각 이름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빵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빵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라든가 또 네. 관심 있는 주부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다? 빵은 학원 다니는 것보다 저희는 항상 빵 배우고 싶은 분들께 오셔가지고 직접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아무 때나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아, 그냥 가르쳐 주세요? 네. 이야, 어떻게 또 그냥 가르쳐 주세요? 아, 빵은 뭐 다 해가지고 제가 아는 것들 해서 성심성의껏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네. 열심히 빵 만들어 주시고, 자, 화이팅 한번 하세요. 시작! 화이팅!